언젠간 슈퍼개미 떨어지게 올릴게. 몰라.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 조정이 하루를 안 가냐? 우리 어저께 그거 소고기 사 먹고 왔는데 개폭락해 있는 거야. 소고기 사 먹고 우리 또 투썸 가가지고 또 커피에 케이크 먹고 소고기 다이어트 했지. 커피 다이어트 하고 케이크 다이어트 다 하고 왔잖아. 다이어트 많이 하고 있어? 점심 먹고 그렇게 한 2시까지 찻집에서 이렇게 퍼질러서 그냥 핸드폰하고 놀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치? 집안이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폭상화. 와 깜. 뭔가 와 내가 그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니. 근데 내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그냥 빠지면 좀 더 사면 된다 그랬어. 오늘 조정이 센데 하반기 뭐 실적 괜찮은 것들 조금씩 추매하면 다시 올라온다. 이번 조정은 조정 올 때가 됐어. 안 셀 거야 아마 다음 주는. 난 그렇게 봐. 근데 빠져봐야 2000이야. 2000 가는 동안에 또 다 빠지냐? 아니야. 괜찮은데 쎄. CJ 대한통운 괜찮잖아 지금. 잔잔하게 올라오잖아 지금. 이 냉철 TV가 사람들이 엄청 무시하지. 이 사람들 와가지고 어제 뭐 아직도 이 찌질이 여기서 막 이러고 있네 하지만 재벌들이 다 보는 방송이야 이게. 정말 의선이 형. 내가 뭐라 그랬어 의선이 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투자해야 된다고 했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투자해야 된다고 했잖아. 앱티브가 그 델파이 거기서 나온 그 회사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하는 회사란 말이야. 내 얘기 딱 의선이 보고 하! 아이고 그렇구나! 지금 아마 부동산 가봐. 내놨을 수도 있어 현대 그 부지 그거. 아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의선이 형 바로 부랴부랴 애들 시켜가지고 그거 앱티브랑 어? 회사 이름이 뭐라고? JV. JV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 조인트 벤처. 아 이게 사실 웃긴 건데 자기는 안 웃길 거야 아마. 저는 빵 터졌어 지금 사람들. 회사는 막 빵빵 터졌어. 회사 이름이 JV래. 조인트 벤처. 또 이마트의 그 형. 용진이 형. 냉철TV 딱 보더니 자산 유동화. 지금 나올 것들 또 많이 남아있어 지금. 자산 유동화 지금 나 있어 지금. 아 근데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난 사실은 그쪽에서 들은 거 아니거든? 저쪽에서 들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아, 자기한테 들은 얘기를 막 하는 줄 알고 오해할까봐 내가 이마트 관련된 얘기 못하겠는데 현금을 엄청 늘릴 거야. 시총만큼 현금 늘릴 거야. 그리고 3분기가 이제 한 1300억 흑자로 나와. 돌아.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아직도 이마트는 돈을 그래도 괜찮게 버는 회사야. 시총에 비하면 그렇지만 잠재력이 이렇게 세단 말이야. 회사 같은 경우 아, 이마트 좋아. 괜찮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기다 한번 가자 우리 그 이마존고. 그래. 그거 보고 있지. 또 누구 있냐 또 어때 황성범 형. 어 태원이 형. 어제 그냥 단순히 SK 렌터카를 인수한다고만 나왔는데 내가 공유경제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어제 밤에 본 거야. 그 전까지. 어제 나온 밤에 딱 그거 보자마자 얘기를 했겠지. 야 냉철 시킨 대로 해라. 그걸 딱 그것도 기자가 또 알고 SKT, SK 네트워크스 랜턴카 빅딜 나선다. SKT가 왜 나와? SKT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확보. 그 전에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 SK 네트워크스는 5천억 자금 마련, 운진코의 인수 본격 참여할 듯. 그러니까 그거거든. 아휴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좀 그러네.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알고 있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AJ 렌터카 얘기했는데 폭등하고 탁 날라가잖아. 내가 상상한 대로 막 되잖아 지금. SK텔레콤이 AJ 렌터카하고 자율주행 퓨처 모빌리티 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퍼에서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 있어. 근데 지금 사지 마시면 사면 물려다. 오늘 뭐라고 그냥 팔자 그래서 오늘 혹시 급등하면. 근데 오늘 이 뉴스가 좀 찌질한 저기서 나왔어. 메이저에서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묻혔어 이게. 오늘 그래도 오르긴 올라 한 3% 올라. 내가 사실 얼마 전에 그 MDS 그거 했잖아. MDS 자율주행 그거 했잖아. 난 사실은 의순이 형이 딱 내 방송을 보고 앱티브랑 그걸 함께 할 줄 알았어. 그러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뭔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MDS인 거야. 그래서 샀어. 조금 샀어. 조금 샀어. 진짜. 10원도 안 올라.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올라. 그러니까 안다고 이게 뭐 돈을 그게 세력이 있어야 돼. 그 형들이 올려줘야 돼. 그래서 아 전화라도 한 통화 넣을 거야. 나 친한 형들. 형 이거 왜 MDS. 아, 회사가 너무 MDS가 회사가 너무 좋고 매집이 제대로 안 됐어. 엄한 것들 지금 막 날아가. 자율주행 하면서. 이런 잡주는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알아? 뭐. 자율주행에 상관 있으면 안 돼. 상관이 없어요. 잘 날라가. 알겠지? 오늘 뭐 특징이 있나? 야 사조 우양 이거 뭐 오늘 정당은 좀 빠지던데 사조 우양이 뭐
쫙쫙 날아가네. 이거 뭐야 이거. 우리 밑에서 개 털렸는데 이거. 사료 산업은 안 오르는 거야 이거. 회사가 좋으면 안 돼. 그게 게임의 법칙이야. 오늘 어저께 이제 삼성 SDI 얘기했으니까 삼성 SDI 얘기해보자. 삼성 SDI가 얘네가 수익성이 되게 괜찮아. 돈 되는 것만 해. 삼성이 그렇다니까. 디스플레이도 있잖아. 대형이 돈 될 것 같아? 소형이 돈 될 것 같아? 대형이 돈 될 것 같아? 왜? 많이 하잖아. 뭘 많이 해? 비싸니까? 대형이? 크니까? 어? 그냥 모른다고 해 그냥. 몰라. 소형이 돈인데. 봐! 이것도 디스플레이. 소형 디스플레이. 소형 디스플레이 수도 없이 쓰잖아. 요새는 소형 디스플레이 막 사용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어? 근데 대형은 요새 TV 잘 안 봐. 요새 나도 누워가지고 저가지. 난 TV 우리 집에 있지도 않아. 나 앞으로 TV 살 일이 없어. 돈 되는 거 위주로 딱 포커스해서 한다니까. 돈 안 되는 거 빨리빨리 접는단 말이야. 삼성 SDI가 예전에 내 투자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예전에 그 PDP를 했었어. 근데 PDP가 이제 돈이 안 되잖아. 열도 많이 나고 이제 LCD, LED는 이제 완전히 밀리는 방식이야. 다 잘라내고 돈 되는 거 위주로 하잖아. 근데 삼성 SDI 문제는 뭐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 우등생들 있잖아. 우등생들은 막 항상 얘가 이제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야. 근데 알다시피 그냥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회사가 좋아지지 않아.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잔잔하게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회사는 잔잔하게 좋아지는데 주가가 잔잔하게 빠졌든지 아무도 모르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 사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야. 계속 이 순간에도 우리가. 소고기 먹는 동안에 좋아지는 있는 거야. 그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올라와 있는 거니까 매도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회사는 좋아져. 계속 좋아져. 근데 가이던스를 너무 세게 잡아서 그런 거야 이게. 훅 빠졌잖아 어저께 막. 그래서 내가 삼성 SDI 있는 여기서 좀 뭐할 만하다. 괜찮을 것 같다. ESS 쪽은 안 좋아. 뭐 불도 나고 그 보험 관련해가지고도 ESS는 안 좋은데 전자재료하고 EB 쪽은 괜찮아. 또 소형 쪽이 또 괜찮고. EB 뭐야? 몰라. Electronic Vehicle. 전기차. EB 하면 전기차라고 하네. JV 뭐야? 조인트 벤처래. 지금은 유럽은 완전 EB로 바뀌고 있어. 굉장히 급속도로 EB가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EB가 좋아지는 건 맞아. 그 전기차 시장이 큰 건 맞는데 이제 상신 EP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비쌌고 이런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좋다. 2차전이 좋아진다. 어제 뉴스에서 봐. 야, 전기차 성장률이 이렇게 좋아? 그럼 그냥 뜬금없이 막 산단 말이야. LG화학 막 사버려. 화학배수 훨씬 큰데 기업이 그냥 2차전지? 그럼 뭐 이렇게 사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회사가 좋아진지 안 좋아진지. 삼성 SDI가 괜찮아. 전년 동기보다 괜찮을 거야. 근데 이거 내가 볼 땐 가이던스보다 빠질 것 같아. 내 느낌이. 가이던스를 너무 높게 잡아보면은. 아니 가이던스 높게 잡으면 뭐 상주나? 그래가지고 맨날 가이던스 높게 잡으면 와 이 사람들 기대치 해가지고 막 주가 막 달려. 달려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이쯤 되면 이제 ERP 슬슬 나오거든. ERP 뭐야? 있어 전산 그 회사에서 슬슬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아니거든. 그 이제 회사 담당자들하고 이제 잘 아니까 애널들하고 아니까 이제 봤잖아. 이제 그걸 받아 데이터를 받아. 받아보면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예전에 여포였다가 장판교 뭐냐 슬슬 이제 목소리 작아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자문사는 좀 빨라야 되거든. 이게 빨라 소문이 슥 돌아. 그러면 그냥 냅다 까는 거야. 냅다 미리 까는 거야. 그래서 대형주가 지금 6% 막 빠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장이 뭐 그렇게 괜찮을 거라고 난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빠져봐야 여기서 10%다 생각하고 뭐 하면 뭐 알죠? 내가 여기서 언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공매도. 그럼 되겠네. 지금 여기서 공매도를 쳐. 막 떨어져. 바닥에서 사. 형이 세계책을 부자네. 내가 주식을 있잖아. 이거 또 오늘 중요한 얘기 이거. 오늘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주식을 올라갈 때 팔아. 떨어질 때 사야 돼. 이게 여러 이게 이거를 이게 정답은 아니야. 내가 소액이다. 그러면 이제 기민하게 분위기 안 좋아. 왜인지 선물 막 이렇게 훅 까고 막 이제 분위기 좀 썩썩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 좀 길게 갈 것 같다. 그러면 추세 추정이 잘 맞아. 추세 추정이. 어제 갑자기 딱 코스닥 1% 막 넘어가면서 막 지수 막 무너지려고 그러면 거기다 그냥 냅다 까버리는 거야.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 사람들 몰려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승 신호가 나오면 그거가 대형주 하는 사람. 그리고 사이즈가 내가 운영하는 그게 맞는 사람은 그게 맞아. 근데 소형주 하는 사람. 거래량 이상의 자그마한 사람 그게 안 돼.
올라갈 때 그때 안 못 팔아. 왜냐면 봐, 우리 이제 여기 텔레그램 형들하고 종목 있는 것들 중에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것들, 만약 예를 들면 뭐가 있어. 근데 작은 종목이야. 시총 얼마 안 해. 우리가 그거 보면서 추세 추정으로 까잖아. 그럼 뭐 박살 나는 거야. 막 5% 10% 막 그냥 개박살 나는 거야. 안 돼. 그리고 막 오를 때 막 거기서 매도자도 없는데 오른다는 거는 또 그거에 대한 분위기가 좋을 때 아니야. 그때 사. 그럼 또 막 급등해 버릴 거 아니야. 아, 그럼 안 된다. 그런 거 수익률이 안 나와. 그래서 어려울 때 사. 아파트랑 똑같아. 아파트가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제랑 오늘이 바뀌어. 아파트가 매수자 우위였어. 근데 매수자 우위 때 안 사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뭔가 좋은 뉴스가 떴어. 그 동네 우주 왕복선 그냥 설치한대. 우주로 날려보내준대. 그러면 그 뉴스가 나오잖아. 그럼 다음날 그 집주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어? 안 팔아. 안 팔아. 나오는 안 팔아요 한단 말이야. 됐다가 산다 그러면 안 팔아. 그거 완전 패턴이야. 안 팔아 나오는 거야. 사고 싶어도 아예 못 사는 거라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막 부동산 막 거기서 막 폭락 나온다고 막 할 때 있잖아. 그게 몇 달 안 됐어. 불과 한 뭐 세네 달 뭐 얼마 안 됐어. 내가 방송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실수요자들이 좀 나오면서 양봉전환 딱 하니까는 바로 요새 정보가 얼마나 빨라. 그거 사실은 집값 폭락론 이거 본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거 아니고 이제 지능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위로 받으려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그 경제 포르노 같은 거. 경제 야동이야 그거는. 가면은 나 집 없고 괴로운데 가면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아니야. 그 경제 야동인 거야. 올바른 방송하는 본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냉철TV 이런 거. 양봉 전환했네.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지금 뭐 금매물이라든지 물건 좋은 것들은 다 나갔어요. 급하잖아. 그럼 이제 또 우로 파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안 팔아요 아니면 더 높게 치고 막 이런다니까. 그 똑같아 주식도. 떨어지는 거를 내려가는 게 그게 소형주는 좀 어려워. 딱 봐서. 아니 그렇게 해야 될 때는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뭐 1900까지 한번 보내놓고 지수가 이제 10% 올랐다. 지수가 10% 올랐고 좀 조정 받으면은 여기서 또 조금 채워넣으면 돼. 이제 왜냐면 올 초에 계획했던 그 하반기 이슈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희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올라. 급등하는 거 있어. 오늘 호 하나 해야겠다. 호! 오늘 샘표식품 올라. 샘표식품 까자 그래서 막 깠어. 우리 샘표식품은 우리 주력이야. 까고 뭐 있잖아. 이런 와중에도 모르는 거 있잖아. 적극적으로 또 까야지. 수익 난 것들 있으면 뭐 맨날 사기만 해. 사기만 하면 언제 팔아. 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좀 팔아주고 떨어질 때는 또 사주고. 지금 보니까 반도체하고 이제 바이오 때문에 이게 약간 왜곡이네. 바이오 한번 봐야겠다. 이거 헬바이오 어떻게 됐냐. 이거 에스테파마 이거 상한가. 이거 헬릭스미스 이거 15% 때문에 7만원 빠졌네. 야, 아직도 1조가 넘어가. 여보 그거 알아? 헬릭스미스 이거 한가 맞기 전에는 이게 그 이마트보다 더 비쌌다. 그래? 이거 세상에 지금 1조 5천억이야. 지금 1조 5천억 더 비쌌어 이마트보다. 진짜 세상 아이러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래서 기회가 있는 거야. 세상은 이래서 기회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이즈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돼. 그 교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마다 그게 다른데. 다 다른데 그냥 추세 추종형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평생 추세 추종을 할 거야? 아니거든. 그 자기에 맞는 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는 직장인 투자자들이고 뭐 저거잖아. 그러면 떨어질 때 그냥 잔잔하게, 더 떨어질 거 그냥 잔잔하게 샀다가 또 올라가면 더 가는 줄 아는데 또 잔잔하게 팔았다 그러면은 뭐 대박은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대박 종목이 딱 나와. 그럴 때 이제 좀 물량을 확 실는 거지. 쉽지. 헬스 트레이너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게 초보 트레이너들 있잖아. 내가 예전에 이제 PT 트레이너를 내가 좀 했어요. 진짜 인기 트레이너였어. 맞고 때문에. 보면 뭘 못하냐면 보면 사람을 무서워. 분석을 해야 돼. 사람 딱 분석을 해야지. 이 아가씨가 집에 돈은 많이 있는지, 신체 사이즈는 어떤지, 데이트 신청하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어디가 아픈지, 신체 능력은 어떤지, 운동 경력은 어떤지 해서 단계단계를 오면 그냥 숨만 쉬고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그냥 막 준비도 안 된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 막 데드리프트 할 수 있습니다 막 디스크 나가고 막 무릎 나가고 막 스쿼트 그냥 고중량. 무조건 고중량이에요. 무조건 근육을 키우려면 무조건 고중량인데 이딴 소리나 하고. 그래가지고 막 몸 진짜 막 상하게 만들고 있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야. 우리 여기 온 사람들이 초보들은 있잖아. 잔잔하게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감을 이렇게. 종목 좀 많아도 돼. 많았다가 어제 같은 거 종목이 많아도 내가 이게 소량이다 장 아니다 플러스 한 것도 촥 까버려 그냥. 까도 돼. 괜찮아. 먹었으면 된 거야.
그러니까 종목의 미련을 가질 필요 없어. 이거 이제 근데 텔레 형들한테 하는 얘기야. 모든 종목에 다 수익 날 거야, 전부 다. 결국은 다 수익 날 거야. 아마 한 100개 내가 얘기하면은 그 중에서 한 5개 이내로 우리가 포기할 거야. 5개 이내. 근데 나 포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결국은 포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찌질되는 것도 있잖아. 아직도 저거 포기 안 하고 있잖아. 대부 시스터즈. 진짜 지겨워 죽겠네 진짜. 지금 또 뭐 오로라도 지금 뭐 지질지질 되잖아. 올해 몇 번 먹긴 했는데 답답한 상황이잖아. 빨리 이런 것도 좀 팔아야 또 돈이 도는데요. 근데 확실히 돈이 많아. 지금 막 봐도 아직도 그 사단 오 시간 오 사랑가.